걸어가는 거 좀 세 보이게 살짝 푸시러 하는 것처럼. 여기가 그 싸움 잘한다는 부평고등학교, 여기에 짱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부평고등학교에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씨름장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막살해로 도장깨기. 대표님은 고등학생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전 매우 착한 학생이었어요. 아니 등반 막 일부러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온다고 지금 방배 펼치고 있네. 고등학생이요? 네, 3학년이요. 홍진이 아니고 만두기잖아. 잠깐만, 코치님이요? 네, 아니요, 저 주장이요. 주장이래요, 주장. 쟤봐봐요, 지금 빡빡인데 몸이 엄청 좋아. 니네 대체 급식에 뭐가 나오는 거야? 부평고등학교 후수로 왔는데 칠 수 없지. 스트레칭 알아줘. 엉덩이 좀 부담스러운데? 어, 얘야. 야, 얘네 장난 아닌데? 아, 이거 솔직히 이거 워밍업으로 맨날 해요? 네, 맨날 합니다. 다섯 번씩. 우와, 뭐야, 얘 올라가. 말도 안 돼. 진짜 고릴라, 와. 간다. 같이 하지. 으아, 너무 높아. 내려와. 아니 너무 아픈데? 장갑을 꼈는데도 아파요. 이게 워밍업. 나 지금 씨름 방송 나가서 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내가 오늘 김신우 이기면 1등. 아 그러면 나도 벗어야지. 뉴스 속보. 특별히 이젠 갈비 빼고요. 운동 얼마죠? 저 한 7, 8년. 나 10년 했어! 어, 해볼만해, 해볼만해. 연습이에요, 연습. 일로 와. 몇 킬로예요? 35킬로. 자, 그러면은 마저 배웁시다. 아, 일단 내가 이겨야 돼. 저한테 어울리는 기술 뭐가 있을까요? 초원도 좋으시고 빵도 있으시니까 밑에서 이제 들배지기. 네. 그럼 들어올리는 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제가 오늘 배우는 건데 안다리 기술이에요. 안다리가 보면 허리숙을 당겨와서 오른쪽으로 끝까지. 우와, 아니 발을 거의 약간 이렇게 걸어버리네. 확 뛰셔야 돼요. 허리 발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기술 또 하나 알려줘요. 들배지기. 들배지기. 안다리랑 똑같이 치면 안 돼? 민다 나서? 아, 이거 완전 캐틀벨 이거네. 네. 튕겨서 이렇게. 근데 자기보다 큰 사람을 이제 들기 좀 어려우니까 아. 여기서 좀 간편한 거 알려드릴게요. 배지기를. 여기서 그냥 왼다리만 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우와, 이거 멋있다. 한 번에 확 그냥 왼다리 들어서 넘기셔도 돼요. 그렇죠, 오! 이거 하면 진짜 다 넘어가요, 이거 하면. 갑자기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랑 같이 당겨주면서 오! 너무 재밌어. 샅바리 뒤로 당기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와! 나 또 와도 돼요? 네. 나 진짜 배우러 올게, 나 이번에 네. 항상 계속 일이 하고 싶어요. 고생했으니까 피자를 시켜야 되는데 몇 판을 시켜야 되는 거야? 졸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